오늘 말씀은 잘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이 땅에서 그 비슷한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비유도 잘 알려진 말씀인데 여기에 나오는 집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집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일꾼을 구하러 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9월달 되면은 포도가 수확하는 철이 돼요. 그때 많은 그 일당직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2시간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하루 일당을 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그 노동자들의 일당 품삯이에요. 그럼 우리가 편의상 시간당 한 10불로 계산하면 좋겠습니다. 시간당 10불로 계산하면 12시간 얼마죠? 120불. 120불이면 적당하죠. 그 정도로 하루에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이제 하루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온 사람이 있고 마지막 제11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고 오전 6시부터는 12시간을 꽉 채운 그런 상태죠. 주인이 매니저를 시켜서 다 이제 품삯을 계산을 하는데 맨 5시에 온 사람부터 이제 그 페이를 하기 시작하죠. 계산해 보니까 120불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120불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죠. 3시간, 3시간 일한 사람은 360불. 그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리고 6시간 일한 사람은 막 720불. 오전 9시부터 온 사람은 막 1008불인가요? 그렇게 많은 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6시부터 온 사람은 이거는 말도 못해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120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만이 터뜨렸죠. 입이 막고 나와가지고 왜 우리는 오전부터 일했는데 이것밖에 안 주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당신들하고는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내가 선하니까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나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부름받은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전 6시에 일할 것이 확정됐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오늘은 쫙 일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게을러서가 아니고 자기는 일하고 싶은데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5시에 부르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뛰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의 부름을 받고 자기가 부름받은 그 시간부터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부름받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충성되게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오전 6시에 만난 사람, 5시에 만난 사람 다 다를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의 오른편 있었던 그 강도 같은 사람은 정말 극적으로 마지막에 부름받아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오른편 강도가 아주 확실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에게도 아마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이제 확대해서 생각하면 우리 이제 한국 교회를 한국 민족을 생각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오후 5시 정도 아주 늦게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가 5천년 오랜 시간이 됐지만 사실은 복음이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고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건 아주 먼 옛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보면은 가장 늦게 출발한 민족 중에 하나죠. 저는 그 특별히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측면이 어떤 측면일까?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이 이 지구상에 남아 있는 자체가 굉장히 기적입니다. 한국보다 강한 나라들도 지도상에서 없어진 나라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대한민국이 보존됐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운영되어온 이 자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민족인데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 문화 중에 그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 갈 때 그 한국 안내하는 책자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BALI, 빨리빨리.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한국 가면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근데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4대째 이어가지고 선교를 하셨는데 지금 다 철수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피터 언더우드라고 그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고 일반 사업가예요. 그 사람만 남아있는데 그분이 재미있는 통계를 내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이게 한국인 빨리빨리 베스트 10 그런 건 됐어요. 순서를 쫙 매겨놨더라고요.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지하철이 막 떠나는데 거기다 가방 던져가지고 딱 끼워놓고 막 뛰어가기. 그리고 신호등 보면 보통 10, 9 바뀌잖아요. 4초 남았는데 그 사이로 그냥 바람같이 쫙 지나가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쇼핑장 가면은 예, 물건을 다 뜯어가지고 먹고서 또 나중에 계산하기 그런 것도 많고 또 뭐 달리는 버스를 잡기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 휴게실 공중 화장실 갈 때 지퍼를 미리 내리고 미리 내리고 뛰어갑니다.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대망의 1위 정말 외국인들이 어메이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놀랍다고 생각하는 1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에 가면 자판기가 많잖아요. 자판기에서 누르고 커피가 나오고 있는데 손을 붙들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붙들고 있으면 거기서 아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대망의 1위로 뽑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사실 병이 아니고 역으로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의 큰 도구고 선물입니다. 이거는 그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어떤 세계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은 거기에 그 현세주의라는 세계관이 깔려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 크리스천 빼놓고는 내사를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현세주의라는 거는 이 땅 위에서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땅 위에서 다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관광지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죠.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하는데 이거를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밖에 안 돼요. 이거를 제가 이거 정말 이게 나쁜 일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상 명령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 큰 무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도에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모였는데 그때 그 세계 주요 단체에 대표들이 다 모였어요. 그 중에서 약 71번 테이블에 뭐 CCC 총재, 뭐 예수 전도단 총재, 위클리프 총재 다 같이 모였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충격적인 보고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많다. 그러니까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것. 선교사가 간 일도 없고 교회가 세워진 일도 없고 누구 하나 복음을 전한 일이 없는 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종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 대표들이 충격받으면서 우리는 왜 연합할 수 없는가? 우리는 왜 같이 일할 수 없는가?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2004년부터 FTT라는
이 세대 안에 과제를 끝내기 그런 그 선교 단 연합 단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어느 부족에 어느 종족에 복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조건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모든 민족 모든 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가 순결한 모습으로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되는 거예요. 신부는 단장을 해야지 변장을 하면 안 되죠. 대충 변장해가지고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대략 너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도 이단들이 설치니까 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저 우리는 매일 깨어 있읍시다.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종말론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쳤죠. 그래서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전부 종말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를 가지고 장난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상명령을 그런 식으로 수행해서는 어느 세월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안에 끝낼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모든 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못하면 그 다음 세대가 그렇게 이어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세대 안에 예를 들면 62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았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열심히 선교했더니 한 반으로 줄었다. 그럼 320개 남았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세대가 바람같이 정말 복음을 전해서 또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복음을 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말세에 이 지상명령을 가장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교회가 민족이 어느 곳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한국교회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주신 그 빠른 손, 빠른 발, 빠른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정말 빠르게 전해서 전 세대를 복음화시킬 수 있고 또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손을 빨리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 다시 와보니까 이제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같은 데 가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10명을 서빙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한 명을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야, 저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다. 이거를 사용하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좋은 도구가 돼서 정말 바람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대신에 빨리빨리는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거는 굉장히 재앙이 돼요. 저기다 그러는데 쫙 달려갔는데 아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서 달려가야 되고 중간중간에 교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막 달려갔는데 지치잖아요. 쓰러질 해가지고 너무 지치기 전에 또 다른 부대가 와서 교체해주고 이런 식으로 잡고 나가면 그거를 아름답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통일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북한 선교라고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 선교라는 거는 마치 미전도 종족처럼 아무도 복음이 안 들어갔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북한 지역에 복음이 먼저 떨어졌잖아요.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어디 안 간대요. 정식으로 교회는 만들지 못해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을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은 남은 자를 바라보지 많은 숫자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남한에 얼마가 있고 북한에 요만큼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비중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통일을 이렇게 가깝게 된 거는 북한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럼 거기는 미전도 종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북한 선교라 그래가지고 탈북자들 불쌍하니까 막 도와주고 막 이런 차원에서 머무르면 그거는 진전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선교의 대상뿐만 아니라 선교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파트너가 돼야 돼요. 그것을 같이 합력해서 정말 그 통일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그리고 가족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이산가족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까?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통일해야 된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일종의 그 1차적인 문제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선교적인 차원에 있어요. 이따가 뒤에 그 제가 그 팜플렛을 만들어 왔는데 보시면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통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남한은 완전히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나라예요. 외국 나가려면 전부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몇 명이나 가서 선교를 하겠어요. 그리고 남북한 통일이 되면 이건 뭐 완전히 지상면적이 그냥 대로가 열립니다. 여기서 뭐 가까운 뭐 중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내려오면 동남아시아, 중동 이런 쪽으로 정말 그냥 지상면적의 그 실크로드라 그러죠. 복음의 실크로드가 완전히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통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원하고 계세요. 20, 30년 전부터 미국 크리스천들이 북한 지역에 가서 북한의 실상을 몰래 촬영하고 그런 게 미국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크리스천들이 보고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하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2008년에 한국에 나갔는데 그전에도 벌써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미국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인데 미국 크리스천들이 먼저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뭐가 심상치가 않다. 뭔가 하나님께서 통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럴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통일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상명령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거는 이제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일입니다. 전 세계가 동참해야 될 그런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이제 저희 이제 섬기는 교회는 탈북자 출신 교우들이 반, 우리 대한민국 출신 교우들이 반 그렇게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거의 한 비중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 일 만나면서 같이 기도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거는 우리가 정말 통일이 되었을 때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탈북자들이 거의 다 선교사를 간다는 겁니다. 자기는 여기 대한민국이 좋지만 그러나 통일의 문이 열리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북한 선교를 하려면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에 가요. 근데 사실 북한에 가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용만 당하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김일성 묘소 앞에 가서 인사를 해야만 북한의 예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이걸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잘못하면 우상숭배되고요.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통제된 그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뭐 북한에 몇 번 가는 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갈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요. 이미 탈북자들이 지금 2만 8천 명, 3만 명 가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주 다양한 계층에 있습니다. 공산당 간부도 있고 일반 주민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증언을 종합해보고 또 같이 교회 생활을 같이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이 될 것인가 그거를 논의하고 지금 계속 있으니까 그거를 잘 그분들을 잘 양육해서 북한 쪽으로 파송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막연하게 그렇게 옛날식으로 그렇게 선교 시대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통일을 앞에 놓고 있는데 이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우리가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해외 디아스포라 우리 이민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미국 그리스도인들도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하고 하나님이 한국을 지키라고 일종의 붙여준 나라예요. 처음에는 미국이 한국의 가치를 몰라서 많이 버렸죠. 한국을 버려가지고 일본에게 넘기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건국 때에도 미국이 도와준 게 아니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손 떼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유엔에다가 맡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형제 하나도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친미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뭐 이승만 같은 골수 친미 분자를 세웠다 그러는데 역사는 반대입니다. 지금은 역사의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은 완전히 그 반대였어요. 오히려 미국은 골치 아프니까 한국을 유엔에 넘기고 떠나라고 했었고요. 아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 속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그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제 실제적으로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됐는데도 사실은 이제 군사적으로 그 전에 벌써 나눠진 상태죠. 소련과 미국이 협의해서 38선을 이제 완전히 나눈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군사 경쟁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다가 스탈린이 1945년 9월 20일에 북한 지역에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라는 지령을 내렸어요. 이것이 이제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문서가 해제되면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분단일은 1945년 9월 20일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귀국하지도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하치 중장이 우리 남한의 총독이었잖아요. 그분이 일본에 있다는 가깝다는 이유로 한국에 왔는데 와 보니까 인천 황하에 내리니까 한국말과 영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 한국 사람들 여론을 수렴해야 뭐가 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근데 마침 인천 항구에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그 미군 장교를 발견했어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자기 특별 보좌관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국 사람 여론을 수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한국말 잘하는 해병 장교가 누구냐면요. 공주 지역에 윌리엄 스프랭클즈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왔었어요. 그분이 자기 이름을 갖다가 우시라고 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광복이라고 줬어요. 얼마나 한국의 광복을 사모했으면 우광복의 이름이에요. 성은 우시라고 줘놓고. 근데 그분을 우광복이라는 청년이 바로 자라서 한국말을 여기 자랐으니까 잘하죠. 미국 가서 의대를 졸업하고 군인관으로 온 겁니다. 근데 그 친구를 발견해서 보좌관 삼으니까 이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론을 수렴해요. 그 뭐 이 미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고 막 모이라니까 많이 모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시기에서 어떤 지도자가 와야 누가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겠는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가 와야 된다. 이승만 박사는 왜 안 오냐 그렇게 사람들 해서 그전까지는 미 국무부에서 이승만 박사에게 비자를 안 내줬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굉장히 소련을 싫어했고 공산주의를 싫어했기 때문에 한국 가면 사고 칠까 봐 아예 귀국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남한 사람들이 그렇게 여론을 얘기를 하니까 급하게 국무부에서 워싱턴 DC에 살고 있던 이 박사를 수소문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빨리 귀국을 시켰어요. 그때가 10월이었습니다. 벌써 그러면서부터 3년 동안 계속 오락가락 하다가 상당히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졌는데 위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남한은 지금 아무런 정책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미국 정책도 표류하고 있었고 소련은 지금 야금야금 먹어들고 있고요. 이제 시간만 지나면 이거는 정말 남북한 총선거를 같이 하면은 소련의 위성 국가로 전락할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유엔에다가 이관을 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한국 임시 유엔단이 왔잖아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남한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이었어요. 그때 한국 위원회 의장인 인도 사람 매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소련과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그걸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마지막에 뉴욕에 와서 최종적으로 한국 문제를 보고하는 소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극적으로 회심을 해요. 반대 발언을 합니다. 남한에서만이라도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명연설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의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찬성해서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해서 정부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총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헌법 제정하고 이래가지고 1948년 8월 15일에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겁니다. 이 3년간의 과정은요. 야 정말 이거는 정말 기적의 연속이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마지막 날에 지상명령 수행을 위해서 한국 민족을 꼭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시겠다고. 그 선물이 바로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경제의 기름 부으심인데, 만약에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면 한국민족에게 세계 2위권의 경제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다 응답받았대요. 그러면 실제로 이 서독과 일본을 뛰어넘는다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서독, 일본, 중국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5000년 온 것도 기적이고 세워진 것도 기적이고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뭐 또 하나님이 또 하나의 기적을 뭐 못 하시는 건 없죠. 대신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지상명령을 잘 수행할 때 오는 하나님의 그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속 지금 180개국에 750만의 우리 동포들이 나가 있잖아요. 다 끌려가면서 대부분 끌려가고 뭐 힘들어서 못 살고 이런 사람이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원한으로 원한을 갚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 모든 민족에 우뚝 서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 대국의 역할로 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인터넷 방송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그 주요 선교 중에 하나가 통일 선교예요. 통일 선교는 더 이상 특수 선교가 아닙니다. 이제는 북한 선교가 아니고 통일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통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힘을 얻고 또 자극을 받습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죠. 우리도 미국 살고 있지만 한국 본국이 잘 돼야 우리도 좋은 거고요. 이것이 가치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의 목표인 것 같아요. 이 늦게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도록, 그것이 우리가 미국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알려주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동참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넷 방송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통일 선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통일 선교를 가슴에 품고 남북한 통일을 하나님의 속히 간구하며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같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